치아보험 가입할 때 상품 내용이나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망한테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서부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매끄럽게 통장에 보험금이 꽂히는 그 순간까지 원스톱으로 한 방에 관리해드리는 보호망입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 조사 시 혹은 보험회사가 조사 나와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게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요. 고지사항이에요. 국내의 모든 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최근에 5년 이내에 병원 간 내용들 집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해외도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치과든 병원이든 5년 이내에 병원 간 내용들은 모두 다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길에 짐작해서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겠지 하면서 고지 안 해서 나중에 불이익 받고 보험금 부지급이나 아니면 고지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고지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 아니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와서 고지사항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 부분들로 나중에 클레임 걸어서 고지 위반, 해지 아니면 보험금 부지급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저 보호망이 고지사항 다시 한번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귀 쫑긋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 고지사항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고지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뚜둥, 바로 틀리 여부예요. 틀리를 했던 사람, 아니면 지금 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거절이다. 그래서 1번은 틀리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고지하면 무조건 삐, 거절이란 거죠. 무조건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요. 틀리한 사람이 아니오라고 하면 당연히 고지 위반이니까 무조건 틀리 안 한 사람들이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한 적이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2번 항목인데요. 2번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돼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병원 간 적 있으면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보존치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일, 온네일, 레지, 글래스, 아미노머 이러한 부분들이 항목에 포함이 되고요. 보조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를 발치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장착을 해서 일단은 씹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특히 대표적으로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에 해당이 되겠네요. 틀리는 역시 장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가입 거절이다. 그래서 2번은 1년 이내에 치과 한 적은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365일 지났다, 366일째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조건 세 번째도 고지하면 거절인데요. 세 번째는 풍치나 잇몸병으로, 이게 엔드예요.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한 적이 있는지, 그냥 자연 발치 아니면 집에서 발치한 적 혹은 5년이 지나서 발치한 적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5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치한 적, 단순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2 아니면 우리 상해로 인한 S코드죠. 상해로 인한 발치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무조건 풍치나 아니면 잇몸 질환으로 인한 발치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고지하면 거절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한 적이 있냐, 역시 한 적이 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또 거절, 하지만 5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했다, 그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일단은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게 6, 7년 전, 10년 전이면 역시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5년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면 모두 다 거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개들은 절개나 절제,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돼서 5년 이내에 했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쓸데없이 고지하면 거절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나중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 치근 활택술이나 치주 소파술인데 왜 고지 안 했어? 이거는 보험금 못 줘. 보험금 부지급이야. 해지야. 이렇게 딴소리 해도 이거는 시술이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다. 정확히 얘기하시면 보험금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근단 절제술인데요. 이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치주수술, 잇몸수술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면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에는 5년 이내에 임플란트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임플란트 역시 고지사항에 포함은 안 돼요. 하지만 발치를 했으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로 인해서 발치 혹은 풍치나 잇몸질환으로 발치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하지만 고지에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 왜냐? 발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보험은 발치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영구치가 없기 때문에 그 치아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5년이 지난 거, 10년 전에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1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인네이 온네이인데 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내가 치주 소파술이나 아니면 치근 활택술을 했는데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에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중에 고지를 안 했어요. 근데 조사가 나와도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딴지를 걸거나 클레임 걸어서 보험금 부지급이나 아니면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정확히 고지사항만 숙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강제해지나 불이익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저 보호망이 몸이 여러 개면 저 보호망한테 가입을 했든 가입을 안 했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에 보험회사가 치아보험 정말로 보험금을 안 주려고 작정했나 봐요. 거의 조사가 나와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정말 멍멍 개수작을 부리는데요.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특히 S화재나 아니면 L사 생명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조사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조사가 타이트하고 보험금 정말 안 주기로 유명한 M사 치아보험 정말로 주의해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 고지사항 무조건 숙지하고 가입하세요. 무조건.